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지난 17일 제16대 동두천 문화원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7년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동서 연결교량인 창말교가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제16대 동두천 문화원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장경철 원장은 임기 중 최우선 3대 역점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제16대 동두천 문화원장으로 재취임한 정경철 원장. 정 원장은 동두천 출신으로 제14대 동두천 재향군인회장, 동두천 애향동지회장,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임시총회에서 제15대 동두천 문화원장에 이어 다시 동두천 문화파수꾼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정 원장은 지역의 고유문화 개발 및 전통문화 보전 전승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동두천 지역학 정립,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시책 추진, 동두천 문화원사 건립 등 4년의 임기 중 최우선 3대 역점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7년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면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동두천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문화 표현의 기회 제공과 건전한 청소년 여가 활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8일 동두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7년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법사랑위원 동두천지구협의회,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두천시 차세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동아리 20개 팀의 작품 및 공연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각 팀이 1년 동안 정성껏 갈고 닦은 끼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이 되어 작품 전시와 함께 댄스, 마술, 난타,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을 다채롭게 펼치면서 주위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동서 연결교량인 창말교가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는 그동안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캠퍼스가 동서로 분리돼 학생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는 이에 평화로 창말곡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 선형 개선사와 함께 캠퍼스를 이어주는 창말교 개설 공사를 병행 추진해왔습니다. 이날 창말교 개통으로 지난해 개교 이후 평화로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동서 양쪽으로 단절돼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량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공원도 조성돼 시민과 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세창 시장은 창말교 개통으로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속적인 지역대학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도시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병원마다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